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프리버드 투데이 쓰기입니다. 오늘 프리버드 투데이 쓰기에서 다뤄볼 제품은요. 예, 기타의 명가인 헤리티지에서 제작이 된 예. H535 예. ALSB 컬러 모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예, 지금은 또 이 하로바디랑 이제 어쿠스틱 기타 쪽은 이제 딥지의 기타리스트이시면서 예. 그리고 프리버드 뮤직스쿨에서 재즈를 강의를 하고 계신 예. 장철현 선생님과 예. 예, 같이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오, 이 헤리티지라는 브랜드는 예. 원래 그 깁슨의 예. 어떻게 보면 모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깁슨의 어머니 공장이죠. 예. 칼라마주 공장에서 이제 테네시 이제 내시빌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칼라마주에 남아 계신 이제 마스터 빌더들이 예. 이 저렴한 가격 그리고 신품으로 빈티지 악기 수준의 예. 그런 악기를 한번 만날 수 있게 해보자는 좋은 모토를 가지고 그 나머지 분들이 이 마스터 빌더들이 남아서 새로 독립하셔서 만드신 브랜드가 예. 바로 이 헤리티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깁슨보다는 나중에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깁슨보다 앞서서 예. 준비가 되었던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죠. 저 넥을 보시면 예. 굉장히 안정감 있게 네. 이렇게 좀 잡으면 이렇게 그립감이 굉장히 좋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을 만큼 되어 있고요. 나뭇길 자체도 보면은 굉장히 사람이 끌릴 만큼 자연스러운 느낌의 그렇죠. 무늬가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물론 깁슨도 굉장히 좋은 기타고 예민스러운 예. 그렇죠. 기타지만 예. 이 외관에서 이제 느껴지는 느낌이라고 하면 좀 더 헤리티지가 좀 더 이제 빈티지하고 예, 올드한 빈티지죠. 느낌이 그렇죠, 예. 들죠. 예, 이제 간단히 이 기타의 스펙을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예. 바디는 일반적인 지금 335 모양을 가지고 있죠. 예. 예, 가장 유명한 일레 하로 바디 335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335와 마찬가지로 가운데 센터 블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지금 하로 바디지만 세미 하로 바디로 제작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 약간 솔리드 성향도 약간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바디는 라미네이티드, 그러니까 여러 겹을 겹쳐서 만든 네. 그 메이플로 백앤사이드가 다 제작이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림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네. 이 헤리티지는 그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는 게 뭐냐면 그 명인들이 아. 기타 마스터들이 예, 예. 이제 기계를 예전에 이제 어떻게 안 좋게 얘기하자면 낙후된 그리고 좋게 얘기하자면은 예전에 그 빈티지 악기를 생산하던 그 기계를 그대로 머신을 아. 지금 요즘에는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내는 스타일의 그런 예, 기계가 아니라 예전에 그 올드한 기계를 그대로 사용을 하셔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예, 예. 핸드,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바운딩 돼 있는 것 자체 다 핸드로 바인딩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픽업에 이제 와운드를 하죠. 예, 줄을 감는데 이것도 예, 예. 기계로 감은 게 아니라 다 일일이 손으로 아. 감으셔가지고 그러면 뭐 연간 생산량이 많지는 않겠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 헤리티지가 그 주문량이 한 1년 정도가 실질적으로 밀려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리고 지금 만드시는 명인들도 예. 나이가 꽤 있으셔가지고 예. 작업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죠. 예. 예. 그런 상태에서 픽업이 헤리티지의 오리지널 예. 픽업이죠. PAEF 픽업인데 험버커가 두 개가 박혀있는데 이거 역시 핸드 와운드 줄을 아. 코일을 손으로 다 감으셔가지고 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일반적인 335와 마찬가지로 예. 투 볼륨, 투 톤 그 335는 일반적으로 이제 인풋 잭이 이쪽에 있는데 네네.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네, 장착을 예. 해가지고 이제 용이성을 더 해주시고 예. 헤드를 보시면 헤드 머신이 글로버, 글로버 유명한 예. 회사죠. 글로버에서 헤드 머신이 나왔고 헤드 머신이 헤드 쉐입이 좀 독특해요. 예, 독특하죠. 그 분들 중에서는 네. 헤드가 작아가지고 뭐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예, 그런 부분은 있는데 예. 어제 또 김병호 선생님이 또 술자리에서 얘기하시기를 예. 깁슨의 글로브가 박혀 있으면은 보기가 안 좋은 헤리티지에는 예, 예. 글로브가 굉장히 잘, 어울리. 예, 잘 어울리게 네. 박혀 있다고 예, 그런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뭐 예. 뭐 제가 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헤리티지 H535 모델의 간단한 스펙을 예. 같이 보셨고요. 이제 또 장철영 선생님의 연주를 같이 들어보시고 예. 이제 다른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연주를 같이 예. 들어보셨는데요. 아, 굉장히 약간 뭔가 깁슨과 좀 비슷한 느낌이 예, 있으면서도 예, 예, 예. 또 이 뭐랄까 좀 빈티지하고 그렇죠. 좀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 담백하다 예. 그러나 기름기가 없는 예.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네요. 예. 그 컴핑할 때는 상톤을 가지고 있고요. 예. 중간에 미들 미들에다가 픽업을 놓고 솔로 할 때는 리얼라고 그러나요? 예. 이쪽에다가 풀톤 드라이브를 약간 걸었습니다. 예. 근데 드라이브를 걸었는데도 굉장히 깔끔한 예. 느낌의 예. 소리가 납니다. 예. 그 약간 뭐랄까 약간 그 오래된 장인의 느낌이 예, 예. 좀 느껴진다고나 할까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뭐 편견일 수도 있는데 한 깁슨보다는 약간 좀 더 어른스러운 예, 좀 어른스럽죠. 깁슨도 굉장히 어른스러운 기타지만 어른스러운 느낌이 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가격 차이는 깁슨이랑 같은 모델이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한 100만원까지는 차이가 안 나고요. 한 80, 60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헤리티지 제품을 한국에서 그리고 프리버드에서 예. 구입을 하시는 게 예,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세일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게 헤리티지를 몇 대를 저희가 이렇게 수입을 하게 됐는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진을 좀 낮추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해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직수입인가요? 프리버드에서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제 제가 그 낙원에서 중고 예. 헤리티지를 많이 봤었어요. 예, 예. 근데 어느 순간 수입이 이제 끊기는 것 같더라고 예. 잘 안 보이는데 네. 다시 새 제품을 만나는 게 굉장히 반갑고요. 네. 그리고 또 예전에 제가 아시는 악기하는 분들이 깁슨이랑 헤리티지를 네. 놓고 비교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앰프랑 여러 가지 갖다 놓고 이제 모든 이제 앰프 세팅을 해가면서 네. 깁슨이랑 그 헤리티지를 비교한 결과를 말해준 게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기로 들은 거지만 예. 헤리티지가 더 낫다는 그분들이 뭐 그렇게 파워도 있고 뭐 그런 예.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다 깁슨이 낫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분들 직접 실험해갖고 저한테 얘기해준 기억은 예. 분명하게 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제가 봤을 때는 깁슨도 굉장히 좋은 기타고 예. 예. 헤리티지도 굉장히 좋은 기타고 물론 이제 저울질하기는 힘들고요. 예. 예. 가장 취향 뭐 서로의 취향에 맞게 연주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을 예.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예. 만약에 오늘 그 깁슨 ES-335를 구입하시려고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셨다가 이 동영상을 보셨다면 예, 예. 잠깐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것도 예, 예.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깁슨만 너무 사랑받지 말고 예, 예. 이 좋은 기타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그 고객들한테 무시를 당하면서 예. 잠깐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예. 지금 이제 새로 이렇게 수입이 되는 것 같은데 좀 좋은 시장에 네. 마케팅이 돼가지고 좋은 기타들 우리나라에 잘 이렇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풀버드 투데이스 기어에서는요 헤리티지에서 제작이 된 H535 ALSB 컬러 모델을 같이 보셨고요. 예. 다음번에 또 다른 기어 갖고 찾아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